한낮에 기온이 19도까지 올라가는데 새벽에 철마 멘탈 충주소는 지금 현재 0도입니다. 0도. 와, 이렇게 일교차가 하루에 19도, 근 20도 가까이 나면 정말 이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철마 멘탈 충주소에 왔는데 아침에 0도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약 20도 가까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철마 멘탈 충주소 비닐하우스 안에 어린 묘목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영하는 아닌데 조금 기온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안에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와, 화목난로의 열이 정말 강해요. 조금만 이렇게 불을 피워도 비닐하우스 안이 후끈후끈합니다. 이 열기 한번 느껴보세요. 아, 이제 하루하루가 이 홍매화의 색깔이 더 달라지네요. 아침에 이렇게 쓰리를 맞았는데도 홍매화의 이 매혹적인 아름다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철마 멘탈 충전소 밭 안에 어지럽게 늘려있던 화분을 싹 정리했습니다. 자, 정리 정도를 하면 또 이 하마돼지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화분을 전부 다 한 줄로 줄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전부 한 줄로 줄을 쫙 세웠어요. 뒤쪽도 한 줄로 이렇게 줄을 세웠습니다. 어지럽게 어수선하게 늘려져 있던 화분을 양쪽으로 도열시켰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 양쪽에서 화분이 이렇게 열병식을 합니다. 열병식. 제가 걸어가면서 열병을 받습니다. 멋지죠? 이렇게 화분을 줄을 쫙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가에 있던 화분 어지럽게 정리한된 어수선한 이 화분들을 싹 다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기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어차피 여기서 분작업을 해요. 이게 분작업하는 곳이라서 분작업하는 옆에 화분을 이렇게 빈 화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마사도 쓰고 화분도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돈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 많이 했죠. 와, 이거 전체 하는데 한 2시간 걸렸습니다. 이렇게 2시간 하고 난 게 새벽에 넘어왔는데 벌써 아침 해가 이렇게 솟아올랐네요. 아, 이 철마 멘탈 충전소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항상 또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참 좋죠. 아침에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활기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개 드리자면 한번 볼까요? 또 왼쪽에 요 세 개는 오색 남천입니다. 오색 남천 새로 나온 품종이라 그래요. 색깔이 곱죠. 그 옆에는 블루 아이스. 그 옆에 또 예쁘게 화분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꽃의 이름은 천리향입니다. 향기가 천리를 간다 그러죠. 여기는 저게 뭐라고 뭐 적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무슨 춘화인데 춘화? 이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춘화. 그 옆에 불도화입니다. 불도화. 예쁜 이렇게 장독 화분이죠. 장독 화분에 이렇게 불도화를 심었습니다. 여기도 꽃인데 꽃 이름은 모릅니다. 요거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를 여기에다 화분, 예쁜 화분에 이렇게 화분에 심어놨는데 요거는 이 상태로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마당에 키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삼색조팝. 삼색조팝이에요. 요거는 알 수 없습니다. 요건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 여기는 삼색병꽃. 지금은 앙상한 가지가 이렇게 남아있지만 좀 있으면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정말 아름다워요. 요 두 그루는 귤나무입니다. 귤나무. 여기도 불두화 황금병꽃. 요거는 무슨 꽃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옆에 두 그루는 제피나무요. 자, 저쪽 뒤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전부 다 제피나무만 모았습니다. 일광 멘탈 충전소하고 웅천 멘탈 충전소 밖 가에 있는 제피나무를 뽑아서 수영이 예쁜 것들만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어 봤습니다. 지금은 조금 메마른 이런 느낌이지만 여기에 이제 4월쯤 돼서 잎이 나면 정말 예뻐요. 화분에 담은 제피나무입니다. 아유, 정말 멋있네, 수영이. 요거는 국화입니다, 국화. 여기에도 제피나무가 한 줄로 이렇게 도열해 있습니다. 화분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블루베리가 한 그루 있고, 며칠 전에 사온 큰 블루베리. 원래 수확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답니다. 벌써 여기에는 보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꽃몽우리들이 벌써 올라왔죠.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듯이.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벌써 여기에, 끝에 잎이 이렇게 약간 돋아납니다. 자, 오늘 일 참 많이 했죠. 다시 한번 더 마지막 멋지게 도열해 있는 화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멋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 한번 볼까요? 아, 이런 분위기네. 정말 아침에 멋지게 일했습니다. 안 그래도 올 때마다 이 화분이 무질서하게 있어가지고 철마 멘탈 충수소가 무슨 자활용센터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름 정리해 놓고 나니 괜찮겠네. 아, 이게 나중에 잎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멘탈 충주소 밭을 풍성하게 해줄지. 자,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